상월결사 인도 순례단이 부처님 8대 성지 가운데 하나인 바이샬리에 도착했습니다. 순례단은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과 우크라이나 전쟁 희생자들을 위한 합동 천도제를 올렸습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인도 분항사의 지역민의 의료 환경을 개선할 보건소를 개원했습니다. 올 연말 완공되면 취업훈련과 한글 교육 등을 병행하는 문화 공간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승가결사체 제도가 시행 6년을 기해 보다 효과적이고 실천적인 단체 개발에 나섭니다. 심사 기준과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출가 장려 부문을 신설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수원 봉령사 승가대학과 금강유락 승가대학원이 어제 신입생 입학식을 봉행했습니다. 승가대학 5명과 대학원 6명, 총 11명의 학연 스님들에게 초발심을 잊지 말길 당부했습니다. 최근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이 21일차를 맞아 영축산에 이어 석가모니 부처님의 8대 성지 가운데 하나인 바이샬리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순례단은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과 우크라이나 전쟁 희생자들을 위한 합동 천도제를 올려 감동을 전했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래께서 마지막 안거를 보낸 뒤 길을 나서며 뒤를 돌아 그 아름다움을 찬탄하고 다시 볼 수 없어 아쉬워한 곳 바이샬리. 부처님의 양모 마하프라자파티가 출가를 요청해 최초로 비구니 승가가 탄생한 곳이자 자등명 법등명의 가르침이 전해진 성지에 상월결사 인도 순례단의 걸음이 닿았습니다. 지난 1일 순례 반결제를 맞아 8대 성지 가운데 하나인 바이샬리 근본사리탑터에서 순례단이 1일 회향을 맞았습니다. 이곳 바이샬리에 도착하니 시간을 초월하여 마치 부처님께서 저희들에게 다가오는 것 같고 반결제인 이날까지 순례단이 이동한 거리는 총 513km. 회향 이후 차량 이동 구간을 감안하면 일정상으로도 거리상으로도 반환점을 돈 셈입니다. 바이샬리가 비구니 승가의 탄생이라는 역사를 간직한 곳이기에 이날만큼은 비구니 스님들이 합심해 행렬 맨 앞에서 부처님을 이혼했습니다. 또 3.1절을 맞아 양국 민족의 자주 독립 정신을 기리면서 태극기와 인도 국기를 함께 들고 행선에 나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처님 지혜를 가지고 행복한 부처님 품안 세상을 열어갈 수 있도록 부처님 세상을 다시 펼쳐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봅시다. 화이팅! 여성의 출가가 최초로 허락된 대림정사에선 독립운동과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피해, 우크라이나 전쟁 희생 영령을 위한 천도제를 올렸습니다. 1시간가량 이어진 금강경 독송과 장엄 연불에 이웃나라 불자들도 관심을 보이며 의식을 지켜봤습니다. 정말 행복한 순간, 한 걸음 한 걸음 파도를 잡고 정말 이렇게 연꽃길을 걷는 것처럼 부처님의 제자처럼 걸으려고 제 마음을 참 다짐하면서 걸었던 순간순간이었습니다. 여래께서 반열반을 선언하신 위대한 정신적 요람 바이샬리에서 순례단은 열반지 쿠시나가르를 향해 다시 정진의 길에 올라섰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인도 분항사에서 지역민의 의료 환경을 개선할 보건소를 개원했습니다. 약사열의 손길이 닿길 기원하며 개원한 보건소는 인도 현지에서 또 한 번 한국 불교의 새 역사를 열어가게 됐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지난달 27일 인도 보드가야 분항사에서 순례자와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보건소를 개원했습니다. 지난해 5월 첫 삽을 뜯던 분항사 보건소는 이날 전국 비구니회장 봉각스님을 비롯해 비구니회 임원진과 백천문화재단 관계자, 분항사 주지 부타팔라스님, 라리타 대부 보드가야 시장 등 지역 관계자와 주민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또 한 번 한국불교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전국 비구니회장 봉각스님은 분항사 보건소는 병자를 돌보는 큰 공덕을 쌓는 첫걸음이라며 보건소 건립에 동참한 이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약사 열애의 손길로 모든 생명이 건강하고 행복하길 기원했습니다. 신앙사를 세우고 1년 만에 이 거룩한 공원소를 다시 개원하게 돼서 역사적인 큰 중요한 일이라는 느낌이 모든 마음에 이 분양사 공원소에서 많은 병든 분들이 치료가 되고 또 건강을 회복하시면 오늘 우리들의 이러한 행위가 다 부처님의 일로 승화된 것입니다. 보도가야 최초의 한국 사찰인 분양사 경내에 건립된 보건소는 총 514제곱미터 규모의 2층으로 지어질 예정이며 이날 1층이 완공돼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올 연말 2층까지 완공되면 의료센터뿐 아니라 지역 청소년과 여성 취업훈련, 한글 교육 등을 병행하는 문화공간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특히 인도 분황사 주지 부타팔라스님은 보건소로 시작한 작은 희망의 씨앗이 소형 병원을 거쳐 무료 간호대학과 의과대학으로 자라나길 기대했습니다. 이 보건소는 2050년 무렵에는 의료업과대학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작은 원력 하나가 희망의 씨앗이 되고 못 생명들의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의 자양분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전국 비구니회 스님들은 이날 보건소 운영 기금으로 3만 달러, 하나로 약 4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더해 재봉틀 5대와 컴퓨터 2대, 법용사 신도 황성현 씨가 보시한 약과 울주 백년사 스님 신도들이 모은 2,000달러도 분황사에 전달했습니다. 전국 비구니회는 보건소 건립을 위해 3억 원을 후원한 백천문화재단에 공로패를 수여하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주고 부타가야를 찾는 많은 순례자들에게 의료적 도움을 주는 의료기관으로 발전하도록 부처님의 가피를 내려주시옵소서. 분황사 보건소는 이날 봉각 스님이 첫 진료를 받으면서 이틀 동안 주민 200여 명에게 무료 검진을 지원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서울 도선사가 튀르키예 시리아 대지진 참사를 복구하는 기금을 마련하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도선사 주지 태원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 지진 피해 복구 성금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피해 지역 주민들이 고통받는 가운데 거금을 선뜻 내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하며 성금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태원 스님은 오히려 더 준비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전하며 어려움에 빠진 튀르키예 국민들에게 작게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직할교구 신도회 임원단이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을 찾아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직할교구 사무국장 정한 스님이 배석한 가운데 최상원 회장을 비롯한 직할교구 신도회 임원단은 총무원장 스님의 포교 원력에 따라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직할교구 신도회가 정기적으로 회의와 법회를 봉행하고 있지만 참여율이 다소 낮아 우려를 표했습니다. 직할교구장이기도 한 진우 스님은 직할교구 신도회의 활동이 곧 직할교구의 포교와 직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육바라밀에 부합하는 의미 있는 행사를 더 자주 하면 자연스럽게 참여도가 높아지고 활성화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소외계층, 어린이, 청소년 포교 등 지역에 필요한 불교의 역할을 찾아내고 봉사와 전법으로 부처님 가르침 실천을 지원하는 승가결사체 제도가 시행 6년을 기해 보다 효과적이고 실천적인 단체 개발에 나섭니다. 심사 기준과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인데요. 특히 출가 장려 부분을 신설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교육원이 2018년 시행해 6년째 운영하고 있는 승가결사체 제도를 보다 실천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변화를 시도합니다. 교육원은 어제 2023년 승가결사체로 선정된 28개 단체 가운데 1차로 7개 단체에 인증서를 전달했습니다. 결사체가 아주 또 지역에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해왔고 또 앞으로
더욱더 잘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우리 승가결사체 내용을 좀 더 실속 있게 그리고 실제 더 열렬히 활동하는 그런 쪽으로 좀 해 주십사. 이어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교정 교화, 호스피스, 청년 포교 등 지역에서 결사체를 운영하며 겪는 어려움과 효과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병원의 활동복은 흰색으로 갈아입어요. 의사 가운이랑 같아요. 그래서 옆에 뭐 들고 온 병원을 누벼도 전혀 이질감이 없어요. 근데 처음에 저희들도 막 장사 믿고 막 가사 수하고 갔었거든요. 근데 문간에 저기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듣고 결사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 방향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교육원은 제도 운영 6년 차를 맞아 올해부터 인증 기준을 강화하고 점수 제도를 도입해 평가 근거로 삼는 등 승가 결사체 효과를 더욱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9대 교육원의 핵심 과제인 출가자 장려 목표를 결사체에도 부여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나 인재가 그 단체를 빛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훌륭한 스님들을 이렇게 발굴하는 이 부분, 출가자 만드는 부분 더욱더 관심을 갖고 우리가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강의와 설법, 자비보살행, 사회활동과 생활불교지도, 전법 교화에 더해 출가 장려 영역을 추가하고 관련 프로그램과 단체에는 내년부터 인증과 보조금 지원을 우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출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보다 가까운 곳에서 해답을 제시하고 승가 스스로 출가 장려에 나서 효과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교육원은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21개 단체를 대상으로 잇따라 인증서 수여식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관련 내용을 취합해 승가 결사체 인증과 지원 내용을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봉령사 승가대학과 금강유락승가대학원이 어제 신입생 입학식을 봉행했습니다. 출가 수행 출발점에선 학인 스님들은 따뜻한 봄날의 메시지처럼 한국 불교계에 새로운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봉령사 대적광전에서 신입 학인 스님들이 합격 증서를 받고 있습니다. 세주당 묘명사의 해안으로 조계종 비구니계 교육불사에 일찍이 힘을 쏟아온 봉령사 승가대학과 금강유락 승가대학원의 입학식 현장입니다. 올해는 승가대학 5명, 금강유락 승가대학원 석사 과정에 해당하는 전문 과정 5명, 박사 과정에 해당하는 연구 과정 1명 등 총 11명입니다. 봉령사 승가대학 석좌 교수 도혜 스님은 입학 학인 스님들에게 심근을 단단히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여러분이 발심한 그 믿음의 뿌리가 얼마만큼 튼튼한지 그 발심한 것이 말 몇 마디에 변할 수 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비바람이 몰아치고 팔풍이 불어와도 끄떡없는 믿음인지 스스로 한번 확인해 봐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후학 양성을 위해 노력해온 묘원명사의 유지를 이어 설립된 세주묘원불교재단은 우수 입학 신입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봉령사 승가대학 졸업 동문회 선후회와 금강 유락 승가대학원 졸업 동문회인 비나야회에선 학인 스님들에게 가사장삼 가방과 경전 가방을 준비해 선물했습니다. 금강 유락 승가대학원 율주 적연 스님은 초발심을 잘 기억해 장차 내가 승가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길 권했습니다. 남이 먼저 뭘 했는지를 보지 말고 내가 뭘 할 것인가, 나는 이 승가를 위해서, 부처님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 이걸 하나 원력을 세워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길을 끊임없이 간다면 여러분들은 이 출가인 승가에서 최고의 1인자가 될 것입니다. 입학 학인 스님들은 어른 스님들에게 삼배로 예경을 표하고 온 마음을 다해 수행 정진에 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자기 마음을 성찰하고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기쁨과 행복을 만끽할 수 있을 겁니다. 부디 너무 성급하게 건너집지 말고 부지런히 하나씩 하나씩 설득해 나가는 수행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가를 해보니 정말 마음이 편하고 좋고요. 여기서 좋은 선배 스님들과 어른 스님들과 함께 공부를 한다면 풀리지 못하는 문제도 많은데 그거를 이제 출가로 인해서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가 수행자 감소라는 불교계의 공통적인 고민 속에서도 동영사가 양질의 학인 스님들을 키워내며 교육불사를 원만하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최근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획보도 차별금지법 제정 어디까지 왔나 첫 번째 순서로 이효진 기자가 소송 당사자이자 조기종 사회노동위원회 재가위원인 소성욱 씨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느 부부와 다름없는 평범한 결혼식장. 2019년 5월 소성욱 씨와 김용민 씨는 7년의 연애 끝에 100년 가약을 다짐했습니다. 이듬해 건강 문제로 퇴사한 소 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 후 자신을 동성 배우자 김 씨의 피부양자로 등록했습니다. 이 소식이 언론에 알려지자 공단은 차고 처리를 이유로 피부양자 자격을 취소하고 보험료를 부과했습니다. 소 씨는 건보공단을 상대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했지만 1심 재판부는 혼인의 본질은 남녀 간 결합이라며 소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지난달 21일 서울고등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동성이라는 점을 빼면 실질적으로 사실혼과 같다며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부부에게나 동등하게 주어져야 할 권리인데 저희 부부에게는 이게 보장이 되었다가 한순간에 실수를 하면서 취소를 한 것이 매우 부당하다고 느꼈고 공적인 영역에서 차별이 설 자리는 없다며 소 씨의 손을 들어준 2심 재판부. 사실혼 관계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이번 판결은 소 씨 커플을 포함한 성소수자들에게 큰 울림을 줬습니다. 사회복지체계에서 동성 커플의 권리를 인정받은 첫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소성욱 씨는 이번 판결이 소수자 차별 없는 세상으로 가기 위한 첫 번째 승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소수자의 어떤 시민권이라든가 평등권 이런 것들을 더 강하게 요구할 수 있게 되는 어떤 발판이 되지 않을까 이 판결문 자체가. 하지만 성소수자를 비롯한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까진 아직 갈 길이 멉니다. 2008년부터 본격적인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시작된 이래로 수많은 발의가 있었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 용인될 수 없다는 기념비적인 판결이 탄생했지만 생활 속 다양한 사회적 차별과 증오 범죄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소 씨는 성소수자가 아니라도 누구나 차별받고 소외될 수 있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면서도 이것은 나를 위한 법일 수도 있는 거다라는 감각도 함께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 판결로 나라는 존재를 인정받게 됐다는 소성욱 씨. 헌법 영역에서 동성 커플이 보호받을 길이 열렸다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차별금지법 제정도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 지난달 28일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강백인 전 직지사 조실 관흥당 지안대종사 제19주기 추모다례제가 직지사의 산내암자인 중암에서 봉행됐습니다. 중암 영산보전에서 진행된 다례제에는 문도대표 도진스님, 직지사 주지 장명스님, 도리사 회주 법등스님, 전강제자 원산 재원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님의 유훈을 기렸습니다. 예불과 함께 헌다의식으로 시작된 다례제에서 관흥스님의 육성법문을 듣고 삼배예를 올렸습니다. 중암 회주 도진스님은 우리 모두 큰 스님의 가르침을 명심하고 참수행자의 모습을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유식불교 지평을 넓힌 관흥스님은 2004년 중암에서 원적에 들었습니다. 제주 선흥정사가 계면연 생전 예수 생칠제 및 합동천도제 입제를 봉행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선운정사 대적광전에서 봉행된 생전예수 생칠제 및 합동천도제 입제식에는 주지 현호 스님과 신도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이날 입제를 시작으로 매제마다 합동천도제와 법문이 진행될 생전예수 생칠제는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회양할 계획입니다. 금산사 회주 도영대종사는 입제 법문을 통해 49일간 정성으로 수행정진하고 밝은 빛을 밝히는 주인된 삶을 살라고 법문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 불자들이 환경보호 활동을 위해 단체 설립을 준비 중인 전북불교 환경연대 준비위원회가 생태방생으로 첫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준비위 회원들은 지난달 25일 군산 새만금 만경강 일원에서 흑두루미야 반갑다를 주제로 철새 먹이주기 생태방생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고창 미소사 회주 종범스님, 주지 대우스님, 불교환경연대 전북지역 회원 등 20여 명은 볕씨 100kg을 골고루 땅바닥에 뿌리며 야생동물들의 겨울나기를 기원했습니다. 전북불교환경연대 준비위원회는 올봄 단체 설립 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지역 환경보호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이 후원인 및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와 함께 이대원장 현파스님 취임식을 봉행했습니다. 제주태고복지재단이 위탁 운영 중인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은 지난달 28일 한라컨벤션에서 후원인 및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태고종 제주종무원장 구함스님과 울산사회복지협의회장 종선스님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한 행사에서 복지관은 후원인과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장을 전달하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신임 원장 현파스님은 연민과 자애심을 실천해 나가는 복지관으로 거듭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아름다운 동행과 BTN 불교TV가 함께하는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원 모금에 동참해 주신 분들입니다. 변숭덕님께서 300만 원을, 흥해 매산 자비사에서 200만 원을 보시해 주셨습니다. 김성것, 박설매, 유문희, 전영숙님께서 각각 30만 원을, 정재현, 조웅견님께서 20만 원을, 안부동님께서 15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부동스님, 원명스님, 구태호, 김낙양, 김미영님 외 많은 사부대중께서 10만 원을 보시해 주셨습니다. 강춘선, 구대환, 김문영님 외 많은 분들이 5만 원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김보겸, 김부님, 김순애님 외 다수의 불자님께서 모금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강영희, 권동환, 김도영님 외 많은 분들이 정성을 보내오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금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